지금까지 배경화면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죠? 이런 식으로 뒤에 단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이미지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이죠. 이걸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 그죠? 이런 이미지가 이쁘다 그러면은 배경화면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걸로 바뀌게 되죠. 그죠?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미래한 그러한 폼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.